자,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그중에는 음주 단속 풍경도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 우려로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경찰이 앞서 보신 것처럼 운전자와의 접촉을 취소화한 일명 S자 주행 구간 음주 단속을 부산에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현장을 류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앞 음주 단속 현장입니다. S자형으로 놓인 안전고깔 사이로 차량들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좁아진 차로 사이사이 안전경고 등 순찰차 등이 마치 덫을 친 듯 놓여 있습니다. 50m 남짓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안전고깔을 설치해놓고 서행을 유도해 의심 차량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겁니다.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검문식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을 위한 일명 트랩형 음주 단속입니다. S자 주행선 앞에서 경찰의 1차 유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 그리고 S자 주행선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만 음주 측정이 진행됩니다. 네, 정문 내려보세요. 예, 통과하세요. 단속 시작 30분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46%, 면허 정지 수준의 차량 한 대가 적발됩니다. 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이날 밤사이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명. 선별 단속에 대한 일부 불만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단속을 했으니까는 이해를 좀 해달라고 운전자분께 좀 양해를. 코로나19로 일제 검문이 멈춘 지난 2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0여 건. 음주 단속 건수만 900건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S자 주행 구간 단속을 시내 도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에서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